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미술사,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독특한 기법으로 미술사의 획을 그은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는 1571년 9월 29일 밀라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미켈란젤로 메디치라는 분이었고 귀족의 집사 겸 건축가였습니다. 5살에 밀라노에 전염병이 퍼지고 가족은 베르가모 지방에 카라바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디치 카라바조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미켈란젤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조각가, 화가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와 구별하기 위해서 카라바조라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 이름 뒤에는 지역명을 두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가난해져 갑니다. 1584년 13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해 밀라노에 와서 시모네 선생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카라바조가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스승에게 배운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592년 21살에 로마로 오게 되는데 오는 와중에 경찰과 큰 싸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지만 돈한푼 없는 빈털터리로 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새로운 성당과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건물 안을 장식할 그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에 온 카라바조는 얼마 안 있다 화가 주세페 세사리 화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세페 세사리와의 불화로 화실을 떠났습니다. 당시 화가 친구들을 여러 명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카라바조 작품에 모델을 많이 해주었던 마리오 미니티를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림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렸던 작품이 병든 바쿠스, 과할 바구니를 든 소년입니다. 병든 바쿠스 작품을 보면 바쿠스는 술의 신이고 보통은 근육질에 술에 취한 행복한 바쿠스를 그리는데 이 그림의 인물을 보면 어딘가 병들어 보이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인물은 화가 본인이고 카라바조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현 상황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카라바조의 특유의 테네브리즘, 빛과 어둠을 이용하여 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음악가, 카드놀이 사기꾼, 바쿠스, 점쟁이 집시, 나르키소스 등을 그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신화의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강의 신 캐피소스와 물의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나르키소스인데 어머니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알지 못하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르키소스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숲속에서 호수를 발견하는데 호수에 비치는 얼굴이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호숫가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소재로 그린 작품입니다. 카드놀이 사기꾼 그림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왼쪽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순진한 듯하고 오른쪽 사람은 숨겨두었던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왼쪽 남자의 패를 보고 있고 그것을 오른쪽 남자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 그림은 잊혀졌다가 1987년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 킴벨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점쟁이 집시라는 그림은 한 집시 여성이 젊은 부유한 남성 손을 잡고 점을 봐주는 척 하면서 반지를 빼는 장면입니다. 이두 그림들은 소재가 재미있어 당시에도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596년에 그린 바쿠스라는 작품인데 조금 전에 본 병든 바쿠스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바쿠스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밑에 테이블 위에 과일들도 풍성하고 머리에 쓴 나뭇잎도 싱숭하고 얼굴 또한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님을 알게 되었고, 추기경님이 카드놀이 사기꾼 전쟁의 집시라는 카라바조 그림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추기경님은 카라바조 그림에 매료되어 후원자로서 카라바조를 데려다가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델몬토 추기경님 밑에 있을 때 피렌체 메디치가에서 그림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당시 그린 그림이 메두사라는 그림입니다. 목이 잘린 메두사인데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테네 여신은 포세이돈과 연인관계인데 포세이돈이 메두사랑 사귀게 됩니다. 아테네 여신이 화가 나서 메두사에게 저주를 냅니다. 저주를 바른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은 돌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 메두사는 먼 동굴 속에 살았답니다. 한편 아르고스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 아크로시우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외손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왕은 차마 딸을 죽이지 못하고 청동탑에 가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제우스가 다나야를 보게 되고 금빛 비로 변하여 다나야의 방으로 와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다나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페르세우스입니다. 왕은 딸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죽이지 않고 둘을 상자에 넣어 바다에서 어디론가 흘러보냈습니다. 세리포스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의 왕은 다나야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들 페르세우스가 걸름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멀리 보내기로 작정하고 풀기 힘든 어려운 임무를 주게 됩니다. 메두사의 목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페르세우스는 명령을 받아 메두사를 죽이려 떠났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메두사를 싫어했기에 페르세우스에게 도움을 주었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 목을 자르고 안드로메다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리사라는 곳에서 창던지기 대회를 나갑니다. 거기서 대회를 하는 도중 우연히 페르세우스가 던진 창에 외할아버지 아르고스의 왕 아크로시우스가 맞아 돌아가십니다. 세리포스에 돌아와서 왕 폴리딕텍스를 죽이고 인정이 많은 왕의 동생 딕티스를 왕위로 세웁니다. 지금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재밌다는 내용입니다. 서양화에 많이 등장하는 신화라서 줄거리만 간단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같은 해 1598년에 유지티의 홀로페르네스 처형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아시리아 군사령관 홀레페르네스가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며 주변 지역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남았는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벳딜리아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과부인 유지티가 꽃단장하고 적진에 들어가 홀로페르네스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홀로페르네스를 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적장의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은 카라바조 본인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카라바조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